Nice game to eat.자, 롤러와 3부 박수까지. 네. 3부에서 미리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4, 5, 9월 10 이야 7일 수요일에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그쪽에 이제 그 롯데 호텔 있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 산업 공단 50주년 기념 직장인 게임 페스티벌이란 거를 해요. 이야 저희가요. 네. 방금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직장인 LOL 대회 중계를 현장에서 하고 현장에 여러분이 이제 놀러 오시라고 50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뜯어냈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거를 있는 우리가요? 네. 있는 그대로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진짜 몰랐어. 문상 50만 원어치 제 맘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와서 여러분이 네가 중계해야 될 거야. 제가 합니까? 이야. 형이 25만원 내가 25만원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나 지금 들었어. 아, 아시안게임 봐야 되는데 이틀 전에 하네.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겠네. 그래서, 저 이런 거 좀 재밌어요. 네. 가산 디지털 구로디지털 그쪽에서 진행하고 뭐 정모는 저희가 추후에도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근데 예. 저희 맘대로 여러분한테 문상을 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예, 경기 진짜 막 이렇게 재밌게 보시고 와 게임 뭐 있어요? 게임 대회는 LOL만 해요. 근데 옆에 이제 뭐 모바일 행사 막 아마 이런 야, 것도 할 거고. 재밌겠다. 네, 여러분 오셔서 나 게임 충인 거. 네. 직장인 게임 대회가 사실은 나도 옛날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다. 재밌죠. 다음 주에 그래서 예선하고 이게 대기업들은 LOL 고수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LG 전자 대 삼성 전자. 재밌죠. 이렇게 보고. 직원들이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은데. 금호 타이어 대 한국 타이어 이렇게. 현대 대 현대차 대 기아차. 그럼 바로 스티드하면 권이 형이 불독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고수들도 많을 거고 직원들이 많으니까 SKT 대 KT 이런 거 통신사 라이벌. 그쵸 재밌죠 그런 건.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구도가 사실은 LOL 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는. 난 뭐 육군 대 해군. 뭐 그래도 돼.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괜찮네. 현역병이나 아니면 뭐 간부도 병은 좀 그렇다. MBC 대 KBS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회사 대 회사의 어떤 이런 매치를 하면 그런 거 사실 굉장히 저는 해보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샘누리 대회전을 철수 형이 원딜 했다가 저는 그냥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형은 보통 후진이 챔프 해야 돼. 간 보면서 하는 거. 아... 철수 형 아칼리? 이런 거. 근데 장막을 쳤는데 장막에서 나오질 않아.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괜찮네. 뭐 인벤데 포머스 이런 거. 난 좀 되게 뜬금없는 거 있잖아. 뭐 축협 대 KBO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되고. 개 뜬금없는 라이벌 매치 진짜로. 아니면 지역 대결도 되고요. 황보관 대 이용수 뭐 약간. 재밌을 것 같네. 그런 거. 네이버 대 다음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직원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일베 대 오유. 퇴직 금지시켜야 돼. 퇴직 금지시켜. 유식이 형이 이렇게 쓱 자기들 이렇게. 괜찮네. 뭐 쭉방 대 알싸 뭐 이런 거. 영동성다 대 온누리교회 막 어? 좋잖아. 좋지. 괜찮네. 난리 아니네 이거. 뭔가 그런 거를 하면 그러니까 프로 아마 고수 뭐 이런 잘하는 거보다 뭔가 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뭐 와장창이어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롯데리아 대 KFC 대결. 아주 진 조금 뭐 신메뉴에 이름 넣어주기 뭐 이런 맥도날드 대 버거킹 뭐 이런 거. 뭐 네네 대 교촌 뭐 이렇게 그런 거. 것들도 되고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네, 그런 것들 해서 뭔가 좀 그런 거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하려면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 그치. 왜냐면 그 회사의 대표를 뽑는 것도 도와줘야지 되고. 그럼. 그런 것들.
해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럼요. 검찰 대 YGR에 진짜. 아이 같은 편이. 반대로 가야지. 그렇지. 어 뭐로 해야 되나? YG 대 이번에 누구죠? SM? 아니 걸린 또 비슷하게 뭐? 걸린 뭐? 손호영 쪽이었나? 뭐? 뭐 걸렸어? 단군이 모르는 거를 지금 뭐 네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거 걸렸잖아요 그 뭐? 마약? 지금 우리를 마약으로 취급받는 그거 손호영 맞나요? 우리를 마약으로 취급받아? 모르는구나 단군이 형이 그거 뭐가? 그니까 케이스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그렇게 뭔가 치료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졸피뎀? 아 손호영? 아 뭐 걸렸어요? 종피뎀 조, 복용 졸피뎀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저런 거 예. 저게 처방이냐 아니냐 뭐 그 문제겠죠. 강호동대 송내교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수면 유도제인데 처, 의사 처방에 필요한 처방을 받았다고 하네요. 처방 받았으면 별 문제 없는 거잖아. 없잖아 그러면 없음 말고 기소 유예라는 게 기소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유예 한마디 거의 무죄는 유예지 문제. 아 요즘에 근데 저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나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뭐를? 까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 막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기사들이 한쪽 말만 들어서는 전혀 모르는 시대가 와가지고 일단 까놓고 나중에 아니면 어,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요즘에는. 기레기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TV도 못 믿는 세상이니까. 그치? 아. MBC, KBS도 못 믿는데 뭐 할 말 다 알지. 그치.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모두의 학자품이죠 기레기와. 그렇지 그것도 부추기는 썩은 네티즌 나 같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친 상태예요. 저는 정보들에 넌 원래 안 믿는 성격이라서 저는 이제는 좀 그러니까 한 번 딱 떴을 때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 수지 성추행 논란 이런 거 아, 그거 진짜 누가 봐도 맞는 생각이더라. 근데 결론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지. 난리가 났었어요. 나 저는 근데 바로 영상을 봤어요. 저는 또 팩트를 봤죠. 누가 봐도 아니더라고. 아... 뭘 그걸 보고 싶었던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어떻게 보고. 수진 지켜줘야지. 형이 지켜주지. 아니에요. 수진은 요새 뭐예요? 그 뭐게? 수지? 수진 알아 누군지? 수지 알지. 수지가 누구야? 수지가 있는 팀 이름이 뭐야? 어? SE. 응? 수지가 팀이야? 아 가수 가수. 아 가수는 뭐야? 아 가수는 뭐야? 나 가수 알았는데 아 가수는 모르는데? 수지 보랏빛 향기 강수지. 그 나 수지가 네 명인 건 알아. 네 명. 네 명 알아? 네 명인 건 알아. 누군지 모르고. 네 누군지 모르고. 어. 모를 수 있죠. 강수지 이쁘지. 미스 A 미스 A. 아 미스 미스 A예요? 수지 바르샤. 아 미스 바르샤. 처음 듣는 이 느낌 미스 A. 그런 데가 있었구만. 아니, 대충 들어봤어 그래. 무슨 노래였는지 모르는데 잘. 핑클 SES를 담아놓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거짓말 부른 가수 누구예요? 예? 거짓말 부른 가수. 그게 뭔지 몰라 거짓말이. 와 쟤는 더 심각. 노래를 모르니까. 거짓말 부른 가수 누굽니까? 우리는 이제 GOD죠. 그렇지. 근데 애들은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얘 나이 몰라. 아, 조금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 그 거짓말 뭐 영화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문제 사회 문제적 문제가 됐었던 네. 성냥팔이 소녀 재림 만든 감독이 만들었던 내게 거짓말을 한가 그거? 아니 그냥 거짓말. 그냥 거짓말? 네. 그래.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정사신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다 벗어서 그랬었나 그게? 벗고 완전 다 오일로 줄여서? 뭐 실제 뭐 이런 얘기? 음모가 노출되고 맞아. 내용 자체도 되게 과학적인 어떤 그 성행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봤으니까. 기사로 다 읽을 수 있어요. 아 미국 가봐야 미국에 대해서 합니까? 미국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진 못하죠.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보면 어때? 이거 초딩 초중딩도 아니고. 아 근데 저 안 봤어요. 그 당시에 저는 아마 성인이었나 성인 아니었을 거예요. 보지 않았습니다. 저 클린합니다. 예.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게 말만 그렇지 실제 보면 별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네. 야, 그러니까 막 야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은교 봤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어. 영화 은교. 저 안 봤어요. 저 SBS도 안 봤어요. 안 돼. 아니 아니요. 저는 스킵. 아 그냥 내용은 아니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근데 이건 인정. 나도 그런 거 있어. 빨리빨리 봤어요. 그냥 아니까. 그건 어느 순간 멈춘 게 아니라 엑기스랑 달라 이게. 엑기스랑 달라요. 엑기스랑 느낌이 달라. 엑기스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야. 대충 어떻게 흘러가나만. 어,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흘러가나. 난 그렇게 본 게 황제를 위하여. 그거
그러니까 막 어쨌든 조폭 영화고. 나 좀 멈췄어. 그러니까 나 그냥 멈췄어. 멈추는 장면이 아니야. 딱 있잖아. 내 스타일 아니야. 멈추는 장면이 딱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 전 오히려 그게 있죠. 넘기다가 멈출까 고민되는 장면이야. 그래서 궁금한 거야. 왜 도대체 이 영화에서 이 부분에 멈추 이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앞뒤를 살펴봐요. 그치. 이유가 없어. 이러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이유 없잖아 황제를 위하여는. 뭐 내용은 몰라요. 사실. 그냥 뜬금없이. 내용은 몰라요. 그 장면 알아야 돼 내용은? 그 장면 봤어 그냥? 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근데 봤는데 제 스타일이 어떤 배드신이 아니어서 넘겼죠. 네 스타일 배드신이 뭔데? 뭔가 너무 연출된 너무 과격하고 재밌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뭔가 진짜 같아야 되는데 아 뭔가 저는 그런 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배드신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향합니다 그런 배드신은. 진짜 서로 사랑하는 느낌의 그럼요. 연기를 해줘야 그럼요, 된다. 그럼요. 그런 배드신을 저는 그래서 이바디 뭐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네? 본인이 봤을 때 그럼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거 이바디 좋아한다며. 이바디가 뭐죠? 제 뭐? 노바디 제가 원더걸스 노바디나 라도 본인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명영화 뭐 그런 거 그런 게 제일 예뻤던 뭔가 섹시했던 야했던 야했다기보다는 아름다웠던 야하던 게 꼭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름 바꾼 그 배우 한두 명입니까? 영화가 뭐예요 그럼 영화는? 약간 소신발언에서 약간 진거? 조금 김규리 가 벗었던 영화 있잖아요. 뭐였죠? 송강호랑 나온 거? 그림 그리는 거. 취하선? 아 취하선이 왜 나와? 취하선이 아니 그림 그린다 취하선이 아니잖아. 취하선 언제 또 취하선이야? 취하선 유호동 나오는 거야. 아니 막 던지는 거지 지금. 최민식이야 그렇죠? 미인도. 그렇지 미인도. 아 미인도 거기 배드신이 되게 안 나빠. 남자 주인공 누구였지? 김주혁이었나? 그래. 약간 그렇게 생긴 사람 맞다 방자전 김주혁은 방자전인데 거기서 나오나? 아무튼 거긴데 김남길? 아니야 김남길 아니야. 근데 아무튼 거기서 되게 예쁘게 나와요 배드신이. 아 기억이 안 나요. 나도 분명히 안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보신 김남길 맞다네? 거기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배드신 되게 예쁘게 나와. 한국의 어떤 미카 막 등에도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되게 예쁘게 나와. 기억이 안 난다. 저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나는 그런 거를 거의 안 봤어. 방자전도 안 봤고. 아 신윤복 신윤복을 그렇게 했던 영화였지. 근데 그 이 배드신 되게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말이 딱 맞네. 그러니까 신윤복이 여자다. 뭐 요런 걸로 해가지고 나온 여자인 걸 숨기고 그리고 그림을 배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부라 그래야 되나? 그거 가지고 뭐 그 걔도 드라마도 나온 거잖아 그게. 아 드라마도 있었죠. 그걸로 연기대상 탔죠. 아 그래? 그 누구야 문근영이. 최연소 연기대상 SBS. 바람의 화원. 그렇죠. 박신양하고 같이 나왔던. 그러니까 신윤복이 여자다라는 설 가지고 이제 예, 만든 그렇죠. 거잖아. 그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신윤복이 남자보다 여자일 것이다라는 예. 가설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로 만든. 그렇지. 이런 거지. 그런 것들이 재밌죠. 둘 다 안 봐서. 아 나 형한테 말해놓고 막상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명작이 없다 좀. 타이타닉도 사실 좀. 타이타닉은 이거. 요거 한 번. 김 따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걷는 장면 이런 것보다 그렇지. 이게 진짜 김이 나오는데 거기 여자가 한번 비춰 얼굴을 잊을 수 없어. 너무 황홀한 그 표정. 절정 뭐 그런 네. 가버려 표정이 영화적 네, 장치가 네. 정말 그럼요. 나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막상 딱 떠오르는 게 없네. 아름다운 배드신을 좀 좋아합니다. 옛날 진짜 옛날 영화 중에 사실 나인 하프 위크라고. 그건 뭐예요? 니콜 키드만? 걔는 그래 레슬링 나왔던. 그렇지. 그 남자가 미키 루크. 미키 루크 그치. 아~ 미키 루크랑 킴 베이싱어. 언제쯤 킴 베이싱어? 이게 나도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게 최고였지. 그걸로 미키 루크가 완전히. 그 감독도 되게 유명한 감독으로. 이게 빅토리아 나랑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해서 여기서 딱 이게 순차가.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외국 영화 중에서도 약간 그런 그 배드신이나 이런 걸로 잘 정말 예술이냐 매설이냐 뭐 이런 그 얘기가 안 봐요 그런 거? 응? 뭐 영화 너무 옛날 거는 안 봐요 저는. 너무 옛날 거 말고 요즘 거 중에 뭐 요즘 거 영화 자체는 다 보죠 저는. 야동 전 극장 가서만 봐요 거의. 야동을 극장 가서 원정 일본 거 아니에요? 극장에서 봐? 일단 그거 궁금하긴 한데 성인 극장 안에는 어떤 분위기일까? 조용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아, 여러분 미국 가봐야 미국에 대해서 압니까? 저희 동네에 옛날 성인극장 있었어요. 동시상영 세편 해주고 막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스크린 그 밖에 하는 것도 그 수동 수납하는 거 있죠. 핸드칠로 그리는 거. 하나도 안 비슷한 옛날에 거. 옛날에 그랬었지. 아마 인천 서부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그 강남시장 사거리에 보시면 이제 두성극장이라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데가 있었어요. 맞아. 그런 거는 얼마예요? 가서 본 거? 모르겠어요. 가진 않아서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추측하는 거죠. PC 조용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조용할 수밖에 없어. 뭘 얘기를 해 거기서. 뭐 우와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에이 그런 거 없어. 은평구에는 은평구청 옆에 도원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동시상영하는. 지금 이제 그런 동시상영하는 그 뭐라 B급 영화, 동네 영화가 이게 다 없어졌잖아. 그렇죠. 다 없어졌지 이제는. 아예 동네 극장도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없죠. 옛날에는 무조건 단관이었는데. 네, 거기는 뭐 이렇게 성인 영화관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뭐 서울 극장 피카디리 단성사에서 먼저 개봉하고 거기서 내리면은 이제 근로 내려와서 이제 동시상영 두 편 붙여가지고 표고 한 장감 내고 두 편 이어서 보고 뭐 예전에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우리 때는. 아, 좀 궁금했어요. 그냥 성인 극장 안에는 어떤 분위기일까.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그건 말고 내가 저번에도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내 친구가 지금도 연극하는 친구. 그래서 충무로에 대한극장 길이 건너편에 극동극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되게 보고 싶은 영화가 거기서 개봉을 상영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도 약간 그런 이제 이류 이렇게 된 건데 거기를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남자밖에 없는 거야. 앉아서 딱 보고 있는데 거기가 게이들이 모이는 게이들이 모이는 그런 극장이었던 거야. 그 옆에서 어떤 남자가 왔더니 말을 걸더라고. 오, 영화를 봤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래. 봤는데 사람들이 안 앉아 있고 복도에 그쪽으로 서 있대. 만남의 장소인 거. 뭔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깨닫고 나왔던 거. 너무 무서 짜증나고 무서워갖고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올 땐 아니란다. 혼자 갔었대 거기를. 혼자 갔어요? 또 혼자 갔었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얘도 찾으러 왔구나. 그렇게 이렇게 된 거지. 굳이 거기로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걔는 그냥 연기를 하고 그게 하필이면 극동극장에서만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갔다가 그러면서 극동극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럼 뭔가 그런 꼭 야한 거 아니더라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인상적인 영화? 기억에 남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게 알 수도 있는 거. 나는 이터널 선샤인. 아 이터널 선샤인 재밌어. 정말 그게 마지막에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도 멍해지는. 감동적이죠. 아 이터널 선샤인이니까 짐 캐리 생각나고 그런 면에서는 나는 케이블가이. 케이블가이. 왜냐면 그 전까지 짐 캐리 영화를 정말 다 재밌게 봤었는데 케이블가이를 비디오를 빌려서 봤는데 정말 재미가 없었어. 쓰레기같이 재미가 없었어. 뭔가 그것도 뭔가 내용이 있었던 건데 그때 나는 어려가지고 재미없었어. 그 내용을 이해는 못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터널 선샤인을 안 보신 분들은 로맨스 영화의 정점에 있는 영화라고 저는 이터널 선샤인. 네, 최고입니다. 뭐 또 있나요? 저는 뭐 이런 말씀 들어도 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의심을 하겠지만 충격적인 영화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OCN에서 영화를 새벽에 봤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영화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영화? 다육아 꼭지라고. 뭐요? 그런 영화 있어요. 아, 내용이 뭐예요? 한국 영화야? 아니지. 아니야? 그 어린 시절 아이 시선으로 뭔가 어린이라는 게 몇 살이야 어린이라는 게? 아 그거 약간 스페인 뭐 이쪽 영화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 중인데 그쪽 영화인 거 같은데?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나 그거 명작 명작 나는 명작이에요 그게 명작인데 어린이의 시선으로 막 이렇게 보는 건데 되게 막 특이해요. 막 방구를 끼는데 불을 붙이고 막 약간 판타지 같기도 하고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린 시절은 약간 그게 충격적이었어. 근데 막 엄마랑 정원사랑 레슬링 하고 있고 막 그런 장면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성적인 것들을 약간 코미디로 약간 코믹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나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어리니까 잘 몰랐어. 네. 그럴 수 있지.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OCN에서 보면은 밤에 새벽에 되게 많았어요. 새벽에 앉아 뭐 했어 그러면? 그거 봤어요. 새벽에 극중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그래서 내가 키가 안 컸어. OCN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데 진짜야 이거 진짜야. OCN 때문이야 이거 다. 그래? 케이블이 생겨가지고. 아, 그 아버지 키 커? 아버지 키 작으세요. 형은? 작죠. 그럼 OCN 때문 아니야? 맞아요. 집안 내력이 OCN인 거야. 아버지도 OCN인 거야. 우리 아버지 때는 OCN이 없었잖아. 그치. 나 때 딱 OCN 생겼고 케이블이 생겼거든. 아 그런 영화 뭔가 임팩트가
그거는 전 니모를 찾아서 뭐 얘기했었고 그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제가 추천드린 거는 막 뭐였을 때 500일의 서머라든가 막 어바타임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오늘은 그럼 다른 거를 가면은 13층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아 13층? 예, 13층의 영화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삶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고 누구 나오는 거지? 전 배우 아 그 배우 얼굴 하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저는. 예, 13층이라는 영화 받아 적어서 13층 꼭 받아 적으라고. 그것도 받아 적어. 받아 적어. 어떡할 거야? 어, 아니, 진짜로 보면은 무조건 도움 되는 영화예요, 이거는. 받아 적으래. 13층이랑 받아 적으라 얘들아. 또 하나는 약간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하거나 약간 또 요즘 사회가 청년분들이 다 약간 안 좋지 않은 상황이 짐 캐리 아까 나와서 생각난 게 예스맨? 예, 예스맨 요런 거 하나 봐도 기분 전환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 영화들은. 아, 그건 있어. 최근 본 영화 중에 젊은 사람들이 꼭 봤으면 나를 포함한 그거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거 괜찮죠. 그거 진짜 좋아요. 예, 네, 그거 추천 진짜 영화 요새 많이 나오죠.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사람이 이제 맨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하다가 이제 뭘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머릿속 공, 망상 뭐 이런 상상 이런 것만 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니까 안 움직였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기는 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달라진 거죠. 내가 뭔가를 시도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고 어, 그 월터의 상상 현실이 된다는 정말 재밌습니다. 예스맨 개념이면 뭐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은 좀 감동적인 건 또 짐 캐리 나오면 라이어 라이어. 그런 것도 그렇고. 짐 캐리가 영화를 참. 짐 캐리는 엄청. 더 맨 더 부츠 나오던데. 더 맨 더 부츠까지 찍었잖아. 3 나오나? 아니요, 투. 투가 나와요. 투가 나와? 더 맨더 보고 하나밖에 없어? 네. 시리즈로 했던 거는 그거지. 그 뭐죠? 에이스 벤츄라? 에이스 벤츄라 시리즈로 했던 거고. 에이스 벤츄라 1이 난 진짜 완전 충격이었는데. 너무 웃겼어, 진짜. 쓰레기 개그잖아, 쓰레기통 개그.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이런 코미디가 있다니. 그치. 라는 걸. 그것도 정서가 다른데도. 오, 완전히. 어 그래서 그때 에이스벤처라 원을 봤을 때 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어 짐 캐리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짐 캐리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 본인이 아버진가한테 뭐 100만 달러 가짜 수표를 이렇게 적어줬어. 이걸 꼭 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고 이제 영화 해서 스타가 되고 뭐 어느 영화까지 찍고 실제로 그걸 해준. 그래서 뭐라도 뭐 이렇게 해라 말도 말을 먼저 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마스크를 찍고 이제 그 실제로 아버지한테 100만 달러를 나 실제 수표를. 어. 근데 짐 캐리는 사실 마스크로 한국에 제일 잘 알려졌지 처음에. 마스크가 아마 제일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는 마스크죠. 예, 마스크죠 사실. 예. 가장 많은 흥행을 한 것도 마스크였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보고 저도 꽂혀서 마스크. 아 돌아가셨어? 어렸을 이게, 때. 아 관에다가. 만화도 빌려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스크 영화 보고 에이스. 엔트로 찾아보고 막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동네 비디오 집 가가지고 그렇게 빌려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만화 같은 경우에도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랑 롤 토크쇼 아니니까요 막 그런 거. 롤 롤은 1, 2경 계속 1, 2부에서 많이 하고 많이 해드렸으니까.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추천하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무도 안 봤는데 전민 목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뭡니까? 홍콩 영화인데 법정 스릴러인데. 아 법정 스릴러. 아 법정 스릴러 재밌고 어 반전도 있고 그 반전이 어떤 감정을 확 오게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스포라가지고 나는 한번 찾아보세요. 전민 목격이 최근에 본 거가 홍금보 나오는 정통 쿵우 영화 하나 소자? 아니 그 실존 인물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어, 정말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홍콩 영화들 있잖아 딱 싸우는 액션 영화 그냥 어, 딱 그게 나왔어요. 연문, 연문인, 연문, 연문 아니 연문 홍금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홍금보가 나오고 처음 보는 어떤 그 배우인데, 오, 되게 멋있어요. 어, 되게 멋있어요. 정의감 이야기는 아니죠? 악전, 아, 악전인 것 같아요. 악전. 네. 어, 멋있어. 전자 거기 나오는 두 명의 주인공이 한 명은 되게 잘생겼고 한 명은 이제 약간 약간 좀 이소룡 느낌 나는 이런 건데 둘이 되게 어 완전 남자 영화 진짜 그냥 웅박처럼 어 그런 영화예요.
어, 간만에 그런 좀 정통 액션? 전혀 다른 장르로 완전 그냥 킬링타임용인데 이게 진짜 킬링타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는 딱 두 개 떠오르는 게 그 제이슨 스타뎀 나오는 아드레날린 24라는 영화가 있는데 걔 막장이고 개 웃긴 영화예요. 그게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은 악당한테 뭐 아무튼 얘가 뭘 당해가지고 아드레날 심장이 계속 뛰면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안 되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계속 몸을 미친 듯이 움직이거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든가 막 그래야 되는 그거라 가지고 되게 재밌고 한국 영화 저는 제가 진짜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불법 영화 방송을 해본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청자랑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비번 걸고 방송을 했었는데 거침없이 살아 슈댐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도 약간 그런 비슷한 되게 말도 안 되는 코믹한 상황인데 야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웃긴 거.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킬링타임용으로 진짜 예.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두 개는 꼭 보세요. 모니카 벨루치 나오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존 윌리엄스였었나요? 그 이름 누구였죠?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 맞죠? 로빈 윌리엄스. 그 존 윌리엄스죠? 예. 그러니까 자살. 자살하죠. 아니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 딱 그 뉴스 보고 아 못 본 거 뭐 있나 체크해 보다 보니까는 바이센티니얼맨이라는 게 있더라고. 로버트. 예, 그거 봤는데 어 괜찮던데. 그런 로빈 윌리엄스에 나온 거 중에는 딱 예. 거의 다 봤지 로빈 윌리엄스. 나는 인생 영화로 꼽는 게 아직도. 아담스 패치라는 의사 관련된 그렇죠. 영화가 제일 있어요. 먼저 나온 영화. 그걸 보고 커서 의사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네. 죽은 시인의 사회. 그렇지. 그런 게 유명해졌고 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구디런팅에도 나오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자살하는 친구가 하우스의 그 사람이에요. 미드 하우스에 나오는. 하우스에 나오는 맨날 그 사람 하우스한테 치는 남자 의사 있잖아요. 심장 전문의? 네. 걔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자살한 친구. 나도 몰랐다가 죽은 시인의 사회를 케이블에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어? 쟤가 걔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더라고. 나도 나중에 죽은 시인을 다시 보고 알았지. 뭐, 뜨린 영화보다 진짜 미친 시간이 난 너무나마 돌아가지고 긴 거 보고 싶으면은 스타게이트 시리즈 한번 쭉 보는 것도 괜찮고. 스타게이트? 드라마로, 미드로. 네. 영화 하나 딱 본 다음에 어 이집트 시나리오 보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구나. 그래서 스토리를 타게이트랑 아 비슷한 걸로 또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까 포로커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누구야? 포로커. 배틀스타 갤럭티카 맞아. 포로커가 누구죠? 포로커 몰라? 네. 걔 그거 있잖아 레이싱 시리즈. 분노의 질주? 어 분노의 질주 시리즈 찍은 애 잠복 경찰로. 걔가 교통사고로 죽었단 말이야. 걔 마지막 나온 지 브릭 매니저. 아. 유작! 어. 유작됐다고 봤다 그거 봤어요. 어. 브릭맨션 13구역을 리메이크한 거다라고 네. 모르고 봤는데 13구역이랑 비슷한 설정인데 해가지고. 똑같은데 그냥 네. 똑같더라고. 그냥 아예 똑같이 만들었던 13구역의 배우까지 데리고 와서 찍었잖아. 맞아. 왜 그렇게 찍었지? 그러니까 13구역을 헐리우드 액션, 리메이크를 한 거야. 그 액션을 소화할 수 있는 친구를 줬고. 헐리우드 리메이크 한 거야. 그냥 똑같아요. 13구역하고. 근데 그런 건 다시 보면 재미가 없지 않나? 킬링타임용이지 그냥. 그치? 어. 저는 한국 영화를 좀 좋아해서. 외국 영화 뭐 명작 뭐 아까 얘기한 것들은 다 뭐 봤지만 한국 영화를 좀 좋아해서. 저는 자막 보는 게 좋아. 영화 쪽은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막 보는 거 싫어서 한국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 있죠. 예, 있어요. 나 다른 걸 보고 싶은데 자막 때문에 뭔가 화면이 안 잠깐 눈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물론 뭐 그건 웬만한 건 다 한국 영화는 LOL, 한국 영화랑 한국 드라마는 LOL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외국 영화는 그거는 그건 나도 공감. 아 그래? 그런 거 있지. 아니 난 영화관에서도 영화관에서 뭐 하는데 영화 볼 때 자막 아니 자막을 잠깐 이렇게 눈 내린 사이에 볼까요? 중요한 장면을 내가 못 볼 수 있잖아 순간 어떤 그럴 수는 있어.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안 하는 눈이 내가 내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막을 잠깐 읽는 사이에 뭔가 화면에 중요한 게 넘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지. 살짝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 수밖에 순간, 없지. 순간순간이 넘어가는 게 너무 싫어. 있을 수밖에 없지 그거는. 그렇지. 어. 당연한 거고 그거. 편하게 나는 화면에 그냥 다 몰두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고 볼 건 다 봐요. 그러니까 자막에 눈이 사람 먼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살짝 살짝 놓치게 되지. 그거랑 진짜로 킬링타임으로 한 3시간만 짧고 굵게 하고 싶으면 리안 깁슨 그거 뭐였죠? 그 딸고 하는 거. 테이큰? 테이큰 1, 2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비행기 납치 그거 별로 재미없었어. 3데이즈 투 킬인가 그건데 테이큰 2도 별로 재미없고 난 2까지는 괜찮았어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다가 어차피 시리즈로 나오니까 또 망하는 거지. 그냥 테이큰 2는 논스톱인가?
논스톱이야 그 비행기. 논스톱이 비행기. 네. 스릴러 비행기. 너무 너무 기승전이 없어. 기엉 이렇게도 힘 쫙 빠져.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돈 많이 들인 테이큰 원에 돈 좀 많이 들인 스토리가 그냥 좀 테이큰 원은 진짜 몰입이 몰입이 됐는데 2는 별로 몰입이 안 돼. 2랑 논스톱도 그 몰입감에 굉장히 포커싱 맞춘 것 같긴 한데 원만큼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사실은. 그 근데 그냥 사실은 그거는 리암 리슨 보는 영화야. 그렇죠.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네. 개간지 한마디로. 그냥 개간지. 늙은 늙은 사람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전 1위가 리암 리슨인 것 같아. 나는 그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한 멘탈리스트 미드 멘탈리스트 주인공 너무 멋있어요. 좀 리암 리슨 치고 덜 걷죠 리암 리슨보다. 리암 리슨보다 근데 그 사람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사이먼 베이커. 아, 그 사람 너무 좋아. 그 사람이 가끔 영화도 나오거든요. 그 사람 나오는 영화는 다 잘 봅니다. 재밌어요. 아, 그 사람 난 너무 멋있어. 나도 저렇게 나이 먹어서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날씬해야 돼? 그래서 뭐 배우별로 따졌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정우부터 해서 뭐 최민씨, 김민수 이런 식으로 가긴 했는데 이번에 그 뭐야 타짜라 타짜 2랑 해무 이제 해무를 봤는데 이때까지 시리즈 중에서 좀 힘 빠진. 해무 봤어? 예 봤어요. 후회했지? 예 좀 그렇더라고. 난 엄청 후회했는데. 예. 아 해무 재미가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인간의 잔혹성이라든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 알겠는데 연출이 너무 잘못됐어. 예, 너무 어거지. 갑자기 애들이 이 말 딱 공감할 거야. 갑자기 정상이었던 애들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정신병자가 돼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보통 핵심이었었는데 그냥 갑자기 휙 돌아 그냥. 예, 그냥 애들이 갑자기 미친놈이 돼요. 예. 약간 편집을 좀 잘못했나? 그런 거 같아. 연출 뭔가 가운데 뭔가 쭉 잘라낸 느낌이야 그냥. 맞아. 애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안 나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그런 느낌? 부모님 오늘 해적 보러 간대던데. 해적은 재밌다. 만화처럼 볼 수 있다. 해적은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엄청 재밌다고. 아 엄청 웃겨요. 유해진이 카드캐리 하는 거예요. 모든 유해진 나오는 웬만한 영화는 다. 내가 역대 유해진 나온 영화 중에 유해진의 어떤 개그 그 제일 웃긴 영화 같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애드립을 자제하느라 힘들었다. 애드립을 자제시키려고 너무 노력했다. 웃겨요, 진짜. 이렇게 너무 웃기다고 해서 보면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극장에서 보게 되면은 옆에 사는 다 같이 보니까는 그래서 더 웃겨. 맞아? 혼자 보면 그만큼 안 웃기는데. 그런 건 있지. 탑자 2는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냥. 예, 그래서 제가 그 윤석 아저씨 이번 거는 조금 안 좋은 페이스 같다고라는 게 해무에다가 타짜까지 있어가지고. 누구? 나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타짜를 1, 2, 3를 다시 다 봤거든요 만화로. 나라책으로? 타짜를 1, 2, 3? 허영만이 그린 거? 네. 뭐 나중에 포커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벨제붓이랑 원 아이드 잭 2, 3가 그렇게 했는데 참 재밌는데 영화로 그게 잘 안 돼. 그게 타짜 시리즈가 2, 3, 4 그러니까 1 빼고 2, 3, 4요. 그게 타짜가 또 그 다른 만화가가 그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산 느낌으로 이제 전 그거 안 봤어. 그 재밌어 그거. 엄청 재밌어 그거. 잘 안 봤어. 근데 진짜 의외로 성인 만화 되게 재밌더라. 나도 그니까 야구 뭐 그런 거라 생각을 해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재밌어 얼마나 그 뭐 박인건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지. 진짜 그런 거인가? 뭐 도시정벌 그런 건 난 별로고 도시정벌 신기한 게 그거 그 그분이 대물 시리즈 이런 거 엄청 재밌어. 돌아가셨잖아. 그래?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 작가. 아 그래요? 어 근데 그 계속 나와. 아 박인건 그 팀에서 계속 만드는 거 같던데. 재밌는 거 많아요 사실 찾아보면은. 성인 만화가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심화 과장. 심화 부장이잖아. 심화 회장 됐어요. 심화 회장 됐어? 그러니까 나도 비정상회담 보니까는 거기서 심화 과장 얘기가 나왔는데 어. 심화 회장 됐대요. 심화 우주 왕자 될 것 같아. 여자가 몇 명이야. 와 그니까 그 새끼는 엄청난 새끼였고 안에 아, 있을 때도 그러고 잘 안 봐가지고 새끼는 어디 막 출장 가면 다 거기 현지에 다 애인이 있어. 애인들 때문에 잘 되던데. 응. 막 여자한테 도움 엄청 받아 그 새끼. 말하잖아. 나중에 하면. 아, 잘생겼어. 그 도둑 이야기 나오는 그 성인만화 그 이름 뭐지? 대털? 대털이 뭐나? 대털? 자세한 건 생략한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거는 그거 재밌게 본 거 같아 저는. 대털 재밌지. 대털이 나는 좀 약간 김성모아백의 약간 그 변하는 시점이거든. 그림체가 갑자기 너무 잘 그려졌어. 난 변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게 그냥 절정. 거기서 찍 하고 아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돈 잘 버네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대털 그림을 너무 잘 그려줬어. 대털부터
그러면서 뭔가 이제 고퀄 느낌이 된 거야. 이게 고퀄인데 내용은 쓰레기잖아요 지금. 내용이 왜? 뭔가 뭐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조금 표현이 조사를 많이 했는데 조사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돌아온 럭키짱 이런 거 봐봐요. 좀 진짜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쓰레기. 그러니까 물론 그 쓰레기가 재밌어서 보는 매력은 있겠지만은 근데 어떤 그 대도들이라고 하지만 그 도둑들의 수법 같은 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돼 있잖아요. 옛날에 또 용주골이라고 하나 그랬었어. 있었어요. 용주골 실제로 그런 그 창녀들 조사. 용주골이 그런 지역 이름이야? 어. 사창가. 아까 그러니까 어떤 대명사 같은 거 아니면 지역 지역 이름이 용주골이에요. 지역 이름 청량리 이런 것처럼 경기도 쪽에 용주골이라고 이제 집장촌이 생긴 거야. 그런 청량리나 용주골 뭐 브루스 뭐 이런 거 아니야 제목? 나 아까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아니 그러니까 파주에 아니 만화? 그 만화가 아니 그냥 브루스 뭐 이런 느낌 용주골이에요 그냥 용주골. 드래곤밸리 많지. 그래서 그거를 뭐 자기가 뭐 취재를 뭐 오랫동안 해가지고 뭐 만나봤겠죠. 근데 내용은 전혀 안 봤어. 용주골은 안 봤어. 나도 안 봤어. 용주골은 못 봤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그래도 만화는 일본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훨씬. 당연하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얘네들 무슨지. 당연한 거지. 저 근데 일본 만화가 좀 뭐 재밌는 건 재밌는데 너무 뒤로 갈수록 스케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는 그걸 감당 제 어떤 그 식견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으로 너무 넘어간다. 그런 만화들이 있지. 나는 그거를 다 기억을 다 주인공 나 이렇게 스토리가 막 이어가잖아. 나중에 막 너무 방대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나도 지금 나루토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네.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가버려. 베르세르크 같은 거. 저는 그런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베르세르크 신의 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아니 베르세르크를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나 베르세르크는 오히려 안 오른 게 그냥 가츠가 어쨌든 착한 놈이 그리피스가 나쁜 놈이다라고 보면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저 거의 죽을 때까지 그럴 생각이던데. 베르세르크? 원피스 내가 살기 뭐야 작가가 안 사는 동안에 다 만들 수 있을지는 걱정될 정도로 남은 악당서가 너무 많아. 자 그런 것들 등장인물 점점 많아지고 뭐 여기서 원피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려워. 네. 슬램덩크 같은 게 난 좋아. 슬램덩크 가담한 거. 그거 어. 있었어. 붉은매 있었잖아. 아 붉은매 있었지. 붉은매 엄청 한국에서 히트 예. 쳤었잖아. 보다가 막 지쳤는데 첫 번째 나쁜 놈이야. 제일 나쁜 놈이 제일 낮은 애. 야 얘가 언제 이거 끝낼라 그래? 마음이 이렇게 했는데 한 2년 연재했는데 10명 중에 10위를 깎은 거야. 우와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직까지 연재하나? 동백꽃단 어 뭐 그런 거. 와. 저는 그러면서 데스노트 같은 게 적당히 크다가 끝난 것 같아. 너무 말도 안 되게 더 가지 않고 뭐 애초에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일본 만화를 보면 상상력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많고 상상력 진짜 그거 그 힘 맞아. 애니메이션을 봐도 소재 네, 소재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재들 가지고 센과치료 행방구 이런 거 보면 아 나 진짜 센과치료 하면 지금도 최고 애니메이션 그치. 하면은 나는 센과치료 행방구 그 노인네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센과치히로가 정말 제일 진짜 쇼킹했어. 그게 일본 어떤 애니메이션의 힘 같아. 어 맞아. 나 부담한 거긴 한데 그 그러니까 그런 흔히 말하는 덕후 애니메이션 중에 최근에 역시나 추천 받아서 본 거. 아 뭐지 킬 노게임 노라이프. 그게 그러니까 방구석 페인 둘인데 뭐 게임 속 세계를 가서 걔네가 이제 게임을 원래 하드캐리 하던 애들이 뭐 세상을 바꾼다 막 이런 스토리거든요. 와 이런 걸 소재를 이렇게 연기를 시킬 수가 있구나. 진짜 상상력 지르는 탱자네. 간치. 간치도 그렇지. 난 간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때려쳤는데 보다가.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야.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서. 간치는 중후반에 좀 그렇고 막.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그 설정이나 초반에 신선했어. 상상이 야 저게 참. 간치는 완결이 낫죠. 그래서 적당히 끓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간치는 수습 안 된다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아니 이게 좀 위험한 발을 쓰는데 내가 그 만화 다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슬램덩크도 다시 봤거든요. 되게 재미없어. 슬램덩크가?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봤는데 엄청 재밌던데. 나 다시 봤는데 보다 덮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으니까. 그렇지. 네. 아, 나도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봤거든. 그리고 정말 뭔가 되게 멋있고 스토리도 몰입자들 재밌는 만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이제 정서가 달라져서 그래 나이 먹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지금 봐도 소름돋아요. 가장 슬램덩크에서 가장 기억 남는 장면 한 장면 뽑으라면
기억나는 장면. 그, 역시 그 강백호의 어떤 마지막 뭐? 아니 그거는 사실 너는 그 장면 나한테 패스해라. 이 장면. 너는 저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딱 떠오르는 장면이 저는 그 강백호가 사실은 되게 철이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어떤 팀에 융화되는 과정 속에서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되게 싫어하는 서태웅에게 이 나가는 볼을 자기 몸을 던지면서 앞에 있는 서태웅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약간 고민하지도 않고 서태웅에 바로 패스하면서 자기는 희생하는 그 장면. 그 허리 다치는. 네. 아, 그 장면. 어때 팀에 융화되는 그 어떤 청춘 드라마의 어떤 전형적인 과정을 밟고 있지만 그걸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좀 뛰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다고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채팅창에 뭐 정대만 관련된 얘기를 나. 나는 정대만. 아 대만. 농구가 하고 싶어요. 농구하고 싶어요. 그 장면이 나 그거 보면서 엉엉 울었어 나는. 근데 나는 지금 그걸 다시 봤는데 되게 억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약간 억지긴 해. 우리는 그러니까 다 지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얘가 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이걸 다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시 만화책을 천천히 보니까는 그냥 싸움 하다가 뜬금없이 그렇게 돼서 원래 슬램덩크가 처음에 학원 폭력물로 시작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일본에서 농구 만화가 히트친 적이 없어. 일본 농구가 인기가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님 뭐야 얘가 농구 만화로 넣었다가 거기에 있는 그 편집자 이런 사람이 학원폭력물로 가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학원폭력물로 이노우에가 학원폭력물 농구를 섞은 학원폭력물로 가다가 이게 인기가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농구 이야기를 풀었어. 처음에는 강백호 싸움 잘하고 그치. 친구들 정대맘 이런 걸로 이제 싸움 걸어오고 이런 걸로 가려고 했다가 인기가 많아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스토리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정대만도 사실은 츤데레 캐릭터죠. 츤데레. 저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어쨌든 그 슬램덩크의 장점은 캐릭터 하나하나에 나쁜 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악당이 없다는 뜬금없는 게 맞아. 정대만이 들어와서 이게 폭력 학원 폭력물로 가느냐 농구 만화로 가느냐의 전환점이 딱 거기야.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하면서 머리 자르고 갑자기 농구의 이야기로 훅 가는 거야. 싸움 뭐든 폭력 만화 이렇게 학원 폭력 만화로 가다가 농구가 하고 싶어서 정대 울잖아 이렇게 무릎 꿇고 펑펑 울었어. 일본 만화에서 그런 장면 좀 많은 것 같아. 한국 만화 보고는 그런. 근데 한국 만화도 그런 장면 있거든요. 근데 일본 만화, 한국 만화 잘못 그 단점 그 잘 안 되는 한국 만화 양산형 한국 만화의 단점은 뭐냐면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일본 만화는 보면은 그런 캐릭터들도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요. 감정입이 돼 그래서. 원피스도 보면은 조연 하나하나가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를 다 정말 방대하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배에 떠나보낼 때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단 말이야. 몰입이 되고 그러니까 설정이라기보다는 원피스는 진짜 스토리텔링의 힘인 것 같고 그런 거 그 원피스도 명장면 워낙 많잖아. 초파가 사실은 저도 사실 원피스 봤는데 초파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누가 봐도 펑펑 나잖아. 찐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만한 힘인 것 같아. 눈물이 그냥 펑펑 난다고. 나도 웬만한 한국만 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특히 그 뭔가 모험을 떠나는 막 이런 만화에서 그런 감동이 나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만화는 유일하게 신화명사 그거 딱 보고 신화명사? 신화명사라고 말하는데 그 퀄리티는 마지막에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걔가 나쁜 놈이 그거 했을 때 다 배신당해가지고 다 끝나는 줄 알았을 때 그때 막 와 이럴 수가 있구나 막 그거 신화명사 딱 하나 거기서 느껴본 것 같아 저는 한국 만화는 그 사람이 거의 뭐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거잖아. 그 네,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했다가 아일랜드 신화명사 네가 뭐 하면은 뭐 뭣도 모르는 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그거 아일랜드 양경일? 양경일 윤인환 듀오 선도 못 그리는 게 막 해가지고 걔가지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가 양경일이었던 거야. 그거 루리엡 네 그거 보면은 루리엡 사건 그 사람 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일본 만화가 소재도 정말 이런 것까지 소재를 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재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도 LOL만 따져도 LOL 우리나라 스타랑 LOL 잘하니까 다 이거 몰려 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도 많이 나오고 일본은 똑같이 자기들이 잘하는 게 되다 보니까 더 쏠려가지고 더 많은 인재들이 거기를 다 쏠려가지고 스노우볼이 그만큼 더 좋은 게 나오고 그치. 특이한 뭐 카이지 시리즈 도박 그렇지 은가금 이런 도박 예. 그 카이 보면은 그림이 그 사람 그림 특이하잖아. 잘 그리는 그런 건 아닌데 막. 약간 뭐 이말년 느낌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쉽게 그리는 그림 어떻게 보면 선 날카로운 이말년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카이지 시리즈를 보면은 어떤 그 심리 묘사나 이런 그 스토리를 그렇죠. 끌고 가는 말도 안 되는 사실 억지란 말이야. 억지죠. 그 돈 많은 사람들 사람 목숨 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런 거잖아. 와 근데 몰입이 엄청 몰입이 된다고. 전 특히 몰입 잘 돼요. 저는 그걸 볼 때 카이지 볼 때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대박이 났겠네.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매주 로또를 하고 카드를 까자. 근데 이건 카이지는 다른 카이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운에 맡기는 그냥. 카이지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도박쟁이야.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손가락도 잘려서 정신 못 차리고 또 도박. 도박사들의 어떤 그 말하는 도박사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맞게 하잖아요. 어차피 이 안에서 다 놀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서 그래요. 도박에 그렇죠. 빠지는 거는. 그렇죠. 그 네. 순간에 됐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맛보면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서 도박 중독이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네. 도박하지 마세요. 네. 그게 큰 노력 없이 쉽게 들어온 돈은 그 한 번 보면 그걸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노력 없이 쉽게 들어와서가 아니라 카드를 하든 뭘 하든 운에 맡기는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게 딱 들어와서 내가 배팅을 하고 뭐 해서 그거를 딱 거머쥘 때 돈이 걸리면 뭐든지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스포츠를 볼 때도 토토를 하고 보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만 원이라도. 그렇지. 가렛 느낌 아니야? 궁 막 타친 그 느낌도 계속 가. 그거랑 훨씬 짜릿하다니까. 맞아요. 돈을 걸면 훨씬 짜릿해요. 내가 얻을 게 있고 잃을 게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승부가 피해가 오니까. 몰입이 잘 돼. 그래서 도박도 점점 판돈이 커지는 거야. 왜냐면 작은 돈으로는 그만큼의 몰입과 즐거움이 내가 못 느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판돈이 커져야 이제 그거 안 해도 재밌는 거 많아요. 더 짜릿해지거든. 하지 마세요. 열 번이라도 한 번 따면은 그 한 번 딴 게 기억나는 게 한 번 토토는 괜찮죠? 네. 저는 토토도 안 해요. 저 도박이라는 걸 아예 안 해요. 전 토토가 귀찮아서 안 하고 저 스포츠 토토도 저도 안 해요. 저는 그런 능력치가 저한테 없다는 걸 인정하고 깔았기 때문에 저는 로또,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거를 한 번씩 로또도 아마 한 번 사봤나? 스포츠 토토도 한 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토는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막 이렇게 걸고 조사하고 이런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복권은 그냥 그야말로 운이잖아요. 100% 운이지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 같아. 복권 사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거. 대면 말고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재미예요. 그냥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얻겠다. 좀 좋지. 좋은데. 하나 해주기로 했잖아. 내 1,000만 원 정도 주기로 했는데 안 돼도 그냥 그 일주일에 행복으로 사는 거죠. 나도 연금 복권 산 게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추첨하거든요. 목요일 때까지는 행복한 거예요. 추첨 방송 같은 거 보나요 그러면? 방송 안 보고 인터넷에 지금 나오니까. 결과만. 예. 돌아 사볼까? 재밌긴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 와 재밌어 이건 아닌데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문득 생각나면 재밌죠. 재밌잖아. 그냥 행복한 거죠. 그냥 삶의 얼마나 주나? 살 때 한 2,000원? 뭐 로또요? 네. 로또 5,000원. 5,000원 하나 5개 그리고 연금은도 5,000원 다 자동으로. 즉석 복권은 4,000원짜리 그 20억짜리 이번 새로 나온 토토. 새로 나온 즉석 복권. 네, 그거 하면 이제 로또는 안 하고 일주일에 만 원 안팎에서만 딱 합니다. 좋은 거. 일주일에 만 원. 취미니까. 일주일에 만 원. 일주일에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요. 사실 막 역시 안 됐네. 하지만 까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지. 강화하는 느낌 아니야. 강화. 이게 딱 해서 깨지는 거는 늘 깨지지만 누르기 전에 즐겁단 말이야. 그럼요. 되면 대박. 그 생각. 예. 그거가 행복한 거예요. 연금 복권 제 5장 가방에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해 지금. 나 어떻게 될 거야?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연금 복권인데 조금씩 계속 나오는 거잖아. 500만 원씩 20년간. 아, 그러니까. 세금 떼고 뭐 한 350 나오겠죠. 그거 갖고 뭐 하기는 좀 힘든데. 없는 거만 낫지. 그러니까. 연금 복권은 된다고 해서 뭔가 뭐 일확천금으로 뭐 나 이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20년 후가 되면은 그때 돈의 가치 지금 그 돈의 가치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다 낫다는 어떤 생각. 내가 월드컵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 같은 느낌. 그때 연금 받잖아요. 그 느낌인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올림픽 금메달.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도 그렇지만은 내가 옵션이 하나 더 있다는 거는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럼요. 또 한번 사볼까? 일시불 가능하대요. 진짜? 일시불도 가능해. 좀 적게 주겠지. 그거 하고 그걸 다시 로또로 박아서. 그거로 평생 로또 할 수 있어. 미친다 진짜. 로또로 5,000원 하던 거 5만 원 할 수가 있다고. 그 정도면 5만 원은 안 하지. 더 비싸게 하겠죠 그냥. 그거 있잖아. 로또 100% 맞히는 확률 해가지고 다 사면 되니까. 돈을 그 막 모아가지고 모든 경험의 수를 다 하는 거야.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딱 해서 하면 그거 가지고 나누자 그러면은 그게 이익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사람들
그거 생각할 시간에 그냥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일하는 게 낫겠죠. 그럼요. 네. 81억이야? 요즘에 로또 1등 얼마야? 요즘 1등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0억? 20억? 20억 돼요 그래도? 보통 한 20억? 사람 숫자에 따라 다르죠 로또는? 그치 나눠 갖는 거니까. 네 나눠 갖는 거니까. 거니까 많이 당첨되면은 당연히 적고 막 20억 세금 뭐하지? 한 그 세금 빼고 하면 10억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부터 할 거예요 딱? 받으면? 일단 가야죠 본점으로 받으러 말고 엄마 20억, 20억이 내 수중에 딱 있어요? 20억이 있으면 엄마 한 5억 드리고 그니까 그 중에서 뭘 제일 먼저 하겠다 딱 하려는 일 그니까 뭐 주고 그런 거 말고 누구 나눠주고 이거 말고 딱 하려는 일 딱 집 사야죠 집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 부동산을 산다 어디에? 인천에? 인천 청라에 청라 교통 좋아 가성비 생각해서 집하고 가까워야지 그 슈퍼맨이 어디야? 슈퍼맨 그 앞, 아 뭐야 슈퍼맨 송도. 돌아왔다? 어, 보니까는 송일구 송도 송일구 산에 보니까 좋던데? 센트럴파크 가까워요 거기 다 건물은 거기 엄청 좋아 거기가 어. 청라나 송도는 새로 지어가지고 건물 거기다가 빌딩 사이가 공간이 넓어가지고 하늘도 잘 보고 좋더라고 보니까 쾌적해요 일단 환경이 저 그런 데 좋아해요 사람이 없고 새로 지었잖아 쾌적하지 쾌적해요 사람이 그리고 딱 적당히 있어요 명동처럼 막 이게 치는 정도 아니야 되게 불편해 이렇게 막 빡빡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되게 확 트인 어떤 넉넉해 되게 보이고 옆에 바다가 명동에서 사람이 살지는 옆에 바다가 있고 앞에 호수가 있고 좀만 가면 월미도가 있고 그렇다고 서울하고 멀지도 않고 게다가 야구로 보러 가기도 좋고 축구 거기가 월미도에서 봤을 때 그 건너편에 있는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월미도 건너편이요? 거기는 섬이지 거기 뭐 아파트 막 있던데 송도 아직 엄청 멀지 각 아 멀죠 멀어 너무 인천이 넓어요 되게 넓어요 인천이 근데 월미도 너무 별로였어요 우리 집에서 송도 가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여기 오는 게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가성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분에게 문의 주세요 인천은 가성비예요 진짜 가성비는 인천입니다 나는 20억이 생기면 20억이 딱 그 뭐 대단한 게 할라 뭐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네 되게 애매한 거 같아 막 빌딩 하나 사기에도 그러니까 20억 뭐 돈지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고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안정적이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상 뭘 할래라고 하면 집 사, 집! 빚부터 갚아야지 아 집에 빚 갚아주고 집 사고 별로 재미가 없잖아 뭐 재미로 사냐? 너는 뭐 재미있어? 저는 그냥 재미있을 걸 해 그럼 할 수 있잖아 뭐 다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거 강남으로 가! 아니 그런 건 별로 의미 없고 저는 세계일 줄 아는 게 제일 첫 번째 아. 가족들이랑 같이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지금 못 하는데 뭔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얼마나 행복해 난 생각을 하는데 못 하잖아 아우 짜증나 그래서 그게 뭐야 아, 집 사고 그렇지 가족들 결혼도 할 수 있어 심지어 내가 하고 싶으면 아 그러네 마음이 편하잖아 당군 아버지 빚도 좀 갚아드리고 많이 갚아 어? 저 야 당군 니네 아버지 빚 갚아도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모르겠어 그동안 어떻게 됐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가 그안 됐어 업데이트가 최신 업데이트를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내가 카피사한테 살짝 들었는데 최근에 뭐 아 거기까지 하자 예예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운명을 건 그렇죠 아 그렇지 우리 또 애를 봐야죠 그렇지 내일 경기보다 오늘 경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실드가 이기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실드 대 KTA의 대결 잠시 후 낮겜식 하이퍼 테크놀로지 중계방송 여러분 이대로 예. 채널 유지하고 계시면은 개꿀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킨 그렇지. 치킨 먹을까? 치킨 먹자 아, 뭐, 뭐 먹을래? 멋있게 먹을까? BBQ 뭐? 멋있게 먹을까? 치킨 말고 뭐 또 뭐 맛있는 치킨 건가? 말고 뭐 먹을 게 있어요? 치킨 교촌 먹자는데? 치킨이죠 또래오래 갈릭밥 핫 양념반 저는 파닭 있는데 아무데나 저는 교촌 레드 나는 그러면 애들 시켜서 홍대 불닭발 포장 뭐야 개뜨기 가서 먹어 그냥 홍대 가 여기서 아 여기 길 건너 홍대 불닭발 아 여기 있는 아, 홍대 간다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 홍대 불닭발 아 맛있어 여기 여기요? 어 아, 여기. 위치 여기 아, 여기. 여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포장으로 이따 보조랑 오긴 오는데 보조랑 밤늦게 와가지고 아니면 거기 을지로 골뱅이 맛있어 그것도 포장해줘 그럼 어딨어요? 여기 여기 다 여기 있어 홍대 불닭발 옆에 다 요골목 요골목 맛집 되게 많아 그래요? 어 거기가 병아리 튀김 파는 데 아니에요 뭐가? 병아리? 아니 아니 그때 거기서 그 치킨 우리 와구와구하고 막 이렇게 시키는데 쓰레기같이 나왔던 그 집이잖아 을지로골뱅이가 을지로골뱅이? 거기서 치킨 시켜 먹지 마요 그러니까 거기 골뱅이집인데 치킨 가서 먹어야지 골뱅이 치킨 세트가 있어 거기가 근데 거기 맛있더라고 그 꼼자마 꼼장 맛있어요. 인천 모함역 앞에도 맛있는 데가 있는데 어. 내가 보기엔 거기보다 한 수위. 족발. 크, 잘해주더라. 여기 족발집 새로 생긴데? 족발 시킬까? 아니 거기 말고.
전 족발 자체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너 먹지 마. 아, 그거 너 안 물어봤어. 누나 별로인 거 왜 말해? 남들 먹는데 컸잖아 그거. 아 진짜. 기네네. 여기 새로 생긴 족발집이 맛있어 보이더라. 아. 거긴 포장 배달 3,000원 할인까지 족발 봤어. 족발 콜라겐이 진이지. 족발 족발. 한번 시도해 볼까? 거기 보자. 족발 나오는 시간이 딱 써 있더라고 대문에. 뭔가 신뢰감이 나오는 거야. 아, 근데 봤는데 그 집에 장사 안 하고 있던데. 뭐가? 근데 셋이 나온다고 했는데 셋이 너무 장사 안 하고 있던데. 근데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치킨으로 가죠. 그래. 형은 뭐 아까 뭐 시킨다는 거 하시고. 아니야, 너 먹고 싶으면 해. 전 치킨도 시켜. 치킨은 누가 먹고 제일 편해요. 맞아, 치킨 시켜. 치킨 뭐 한 두 마리 시키고. 족발 하나 시키고. 아니, 일단 그럼 그렇게 많이 시키라. 롤로아는 여기서. 근데 다 같이 먹으면 되잖아, 어차피 직원들. 알겠습니다. 롤로아는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채널 고정.